도진스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글을 적기에 앞서서 해운 관련 이야기다 보니 우선 해운 대리점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해운업계는 크게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 그리고 배를 빌려서 사용하는 용선주 이렇게 나눠지는데, 복잡한 설명보다는 버스회사와 여행사 관계로 비유해보겠습니다. 버스회사는 버스를 소유 및 유지, 관리하며 버스기사를 고용해서 그 버스를 운영하죠. 여행사는 여행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구매한 여행객들에게 여행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때 여행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회사로부터 버스를 임차해서 운행하기도 하듯 해운업도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선주가 선박을 유지, 관리, 선원을 고용해서 선박을 운행하면 용선주는 선주로부터 선복, 배에다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여 화주의 물건을, 화물의 주인의 물건을 특정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행위를 하죠.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스케줄은 관광버스가 여행사 스케줄에 따르는 것처럼 용선주가 결정하며 선주의 피고용인 선원들은 따르게 됩니다. 근무했던 회사가 주로 선주 측 업무를 보는 회사여서 주로 선원 교대, 부식, 부품, 물품 조달, 선박 검사 등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총괄 대리점은 선주가 한국에서 원활하게 본인 일을 할 수 있도록 CIQ라고 하는 세관 출입국 사무소 검역소 및 지역 대리점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정보였고요. 그러니까 배를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용선주라고 하는 그 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스케줄을 관리한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저는 이 이야기를 사건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경에서 나오는 자료에서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편의상 사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24일 제 맞선님인 A계장님은 GS라는 벌크선을 배정받고 전체적인 스케줄을 조율합니다. 오일 탱커, 카 캐리어, 컨테이너선 등 선박의 종류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석탄을 싣고 오는 배였습니다. 벌크선, 엄청 크고 낮은 배죠. 보통 컨테이너 같은 거 많이 실려있고 우리나라 애국가 나오는 그런 거 보면은 그 노을 지는데 컨테이너선에, 벌크선에 까득까득 컨테이너 막 수천 개씩 실려가지고 바다 위에 떠있는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컨테이너 실려있는 수천 개씩 싣고 있는 그 배의 이름이 벌크선이에요. 그 용도가 그런 선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거기 벌크선에 이번에 석탄을 실어서 울고 있었대요. 국제 업무다 보니 새벽에도 걸려오는 전화가 종종 있어서 착신전환으로 전화 당직을 서야 되는 날이었고, 특별히 바쁜 업무가 없었기에 정시 퇴근, 이메일 당직까지 겸하다가 자정쯤 잠에 빠졌습니다. 2019년 8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국제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GS라는 배에서 온 전화였고, 세관과 해경이 승선 검색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당황하는 말투로 물어보길래, 종종 세관이 승선해서 검색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담당인 A계장에게 번호를 알려주고 끊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세관이 승선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했지만 별일 없으려니 하고 다시 잠들었다가 출근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때 A계장님 왈. 사장님, GS라는 배에서 코카인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 본사에 연락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처리할 만한 로컬 대리점 좀 알아봐라. 코카인 3천억 원어치 실린 대형 화물선 태안항에서 적발. 아주 색깔을 아주 알록달록하게 아주 찌를 썼네 아주.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받았던 그 전화의 배, 그 배에는 코카인이 101kg이 나오는 엄청난 스케일의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그렇게 A계장님은 수많은 지역 대리점들을 수배하였으나 하나같이 다같이 다 단칼에 거절했고, 단 한 군데서 우리가 이런 거 몇 번 해봐서 알아! 라면서 기세등등하게 수락했지만, 며칠간 지켜보았더니 그 회사의 이 처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B 사장님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한 명을 그곳에 직접 파견하겠다고 했고, 독신이며 경험이 많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세 박자가 딱 맞춰진 딱 한 명이 있다며 저를 태안에 파견하셨습니다. 제 고유 업무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해야 했던 문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선원들 숙소 및 삼시 세끼, 두 번째 본사 총괄 매니저 외국인의 보좌, 세 번째 선원들 조사 출두 시 교통편 제공, 네 번째 변호사 미팅, 다섯 번째 해경 미팅, 여섯 번째 법무부 비자 확보, 일곱 번째 때때로 통역 업무, 여덟 번째 전략 수립. 이렇게 일하다 보니 아침 5시에 받은 전화가 오후 2시만 되면 통화 목록에 밀려서 지워지는 날이 태반이었고, 하루에 많이 잡아야 2시간 정도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점점 길어지고 선박에 출항 제한이 걸려 채화료라는, 선박이 운행이 스케줄보다 지연되었을 때 선주가 용선주에게 배상해야 되는 돈이래요. 채화료가 억 단위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올 때쯤 태풍 링링이라는 놈이 찾아옵니다.
본사에서도 선원들이 조사가 더 길어질 것 같다면 20명이 넘는 선원들을 총원 교체하는 걸 강수를 두었고 관련 서류들과 1년의 처리를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던 중 GS라는 배가 피항을 나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위성 전화조차 터지지 않는 시점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님들과 선원들 일부가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남아있던 새벽 1시쯤 겨우겨우 선박 관련 조사가 끝나면서 출항 제한이 해제되었고 배는 출항하고 9월 10일 추석 연휴 전날이 되었습니다. 태안에서의 해경조사는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으로 반복했고 저를 비롯해 모든 인원들이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즈음 해경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왔죠. 그 인천으로 가시죠. 저희야 인천으로 가면 좋죠. 네? 아니 인천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대신 서산이나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협조 공문 하나만 써서 조사 기간 동안 비자 허가해달라고 보내주시면 되죠.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줘요? 제가 할 말인데요? 전 아직도 해경이 굳이 태안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추석을 태안항 손구석에서 벗어나서 인천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인천에서의 조사 과정도 수월하진 않았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선원들이 하나둘씩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전장, 1등 항해사, 갑판장 3명만 남아서 업무 부담이 점차 줄어들 때쯤 제가 전담하던 사업 파트에서 일이 하나둘씩 생기고 B사장님이 저를 불러들여서 야 이 정도면 됐다 수고했으니까 두둑히 챙겨줄게 인수인계 준비하고 다음 항차 준비하자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10월 중순이 되고서야 길고 길었던 출장이 끝나고 귀가할 수 있었죠. 그 후 제가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장과 갑판장도 혐의 없음 수사 종결 본국으로 귀국시켰으며 해경은 1등 항해사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 마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렇게 1등 항해사는 60살이 넘은 나이에 구속되어 한국당에 약 2년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400억짜리 코카인, 100kg 사상 최대 밀수, 필리핀 선원 2명, 필리핀 선원 2심에서도 무죄,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받고 본국으로 귀환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사건에서 등장하는 GS라는 선박은 원래 코카인의 주요 시장인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왕복하던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딱 한 번 한국 태안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건을 겪게 된 거죠. 한국 해경이 배가 붓기도 전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래와 같았습니다. 미 해경으로 자수한건이 들어왔는데 콜롬비아 마약상이었어요. 중간에 배가 사라져가지고 그 마약상은 본의 아니게 자기 마약을 먹고 튄 것처럼 되었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자수한 거였어요. 마약은 한국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 해경은 한국 해경에게 마약 실은 배가 가고 있다고 통보했고 한국 해경은 해당 사실을 접수하고 입항 전에 검거할 목적으로 승선한 거였죠. 그때 새벽 4시에 아 마약이 발견된 장소는 선수 쪽의 앵커 체인 보관실이었는데 저기 앵커 한번 내렸다가 올리면 수톤에 달하는 체인들이 움직이는 파손 위험이 매우 커서 선원이 직접 개입했으면 저기가 아니라 더 안전한 공간에 숨겼을 거라는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선박을 하나도 모르는 재판부를 위해 만들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 버드아이를 첨부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사슬이 막 복원되어 있는데 요 사슬 있는데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마약들이 복원돼 있었나봐요. 100kg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가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렁썰렁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한국을 지키고 계시는 모든 장소에 계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유발